네, 오늘 판결의 재구성은 영화 속 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사망 판정을 받고 병원 영안실에 누워있는 남성.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남성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영화 미이라 속 한 장면입니다. 그야말로 시체가 벌떡 일어난 건데요. 이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가 갑자기 살아나는 것. 라자루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의 부활을 본따 붙여준 건데요. 이처럼 살아날 0.001%의 가능성 때문에 과거 유럽에선 매장을 두려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기적 같은 이야기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기적 같은 이야기 박건영 기자가 이렇게 소개해 주었는데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서요? 네, 이게 이 나자로스 신드롬 이게 이제 그 부활이에요, 부활. 네. 이를테면 부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2014년 11월 18일 날 오후 2시경입니다. 네. 부산 사구 쪽에 있는 그 119 센터로 네. 신고가 한 통 걸려 들어와요. 지금 사람이 그 위급한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좀 출동을 해 달라. 그래서 이제 아마 소방관이 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구에 있는 한 주택에 거기 살고 있는 60대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어요. 네. 가서 확인을 했더니 배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정도. 그 다음에 119도 가서 확인합니다. 사람 상태를. 동공 반응. 눈꺼풀을 이렇게 네. 들어 올려서 동공에 반응이 있는지. 그 다음에 손 만져보면 저체온증 같은 거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맥박도 집어보고 네. 호흡도 숨 쉬는 것도 보고. 그런데 아마 굉장히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지금 그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이 사람을 네. 후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공 반응이 없다는 게 위원님 어떤 거예요? 동공 반응이 네. 없다는 건 눈꺼풀을 깠을 때 네. 깜빡깜빡한 그게 없고요. 아, 그 상태로 정지해 있는 거죠? 정지해 있는 거죠. 사망한 사람들이 거의 그렇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보통 사람이면 사실 눈꺼풀을 올리면 이게 견딜 움직입니다. 수가 없어서 움직이죠. 네. 눈알이 이렇게 굴러가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네. 그런 반응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도 이웃 주민의 관심 덕에 이제 구급대원들이 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응급실로 그 근처에 있는 대학병으로 옮겼습니다만 이 응급실에 도착해도 상태가 계속 나빠졌습니다. 그러다 끝내 이 호흡도 사라지고 맥박도 감지가 안 되는 상태에 이르렀고요. 결국은 심정지가 돼서 심장이 좀 정지를 한 거죠. 그 상태가 15분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심장이 안 뛰니까 이제 의사도 이 사망 판정을 내렸던 겁니다. 네.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렸습니다. 15분 동안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인데 경찰이 뒤이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이제 사망이라는 건 맥박 정지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맥박이 안 뛰면 사망으로 보거든요. 네. 당연히 사망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검사가 원래 검실하게 돼 있어요. 근데 검사가 안 하고 수사 지휘를 했기 때문에 사법 경찰관이 나와서 검실합니다. 검실하는데 검실하면서 검조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고 일시 장소를 적고 검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사망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 그 사체가 이렇게 흰천으로 가렸던 모양이에요. 그럼 네. 흰천을 거둔 다음에 사진을 하나하나 찍거든요. 사진을 찍는데 보니까 그 사체가 목젖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또 눈동자가 움직인 거예요. 그렇다 네. 한다면 사람이 사망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동자도 정지해야 되고 그다음 목젖이 움직이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니까 그러면 살아있구나라고 싶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담당 형사가. 네. 그래서 바로 응급실에 연락한 겁니다. 지금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조치를 취하라 그래가지고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15분 동안 심장이 뛰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사진을 찍으려고 보니까 갑자기 목젖이 그렇죠. 움직이고 검시하기 위해서는 사진도 찍고 네. 검지수를 해야 돼. 끝나면 이제 냉장고에 집어넣거든요. 네. 그 전에 이분이 움직였기 때문에 응급실로 옮기게 된 거죠. 경찰에 그야말로 화들짝 놀랐을 네. 것 같습니다. 관계자들의 이야기, 그 당시의 이야기를 저희가 확보를 해봤는데 직접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죠. 15분 동안 심장이 뛰었는데 갑자기 목젖이 움직였고 그런데 이게 들려서는 이상 조심한 것이 없다. 목젖하고 눈이 조금 흘렸습니다. 노란보단 코바닥이 먼저였죠. 그래 응급실을 먼저 가야 된다. 네, 놀란 것보다 급한 게 먼저였다. 그래서 결국에 냉동고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예, 바로 예. 응급실로 이송을 하게 되는군요. 이게 이제 이 절차가 네. 어떻게 돼 있냐면요. 네.
사람이 위급 상황에 빠져서 사망을 하게 되면 의사가 먼저 1차 검시라고 그래요. 네. 의사가 먼저 그 시신을 살펴본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판단되면 일단은 이제 그 사망 판정을 의사가 내려주고 네. 그러면 이제 그 뭐 대체로 병원이라든지 그 인근에 있는 그 이제 그 영안 그 실 같은 데로 가거든요. 네. 거기 가 있으면서 냉동고 속에다가 사람을 이제 보존하고 그다음에 이 경우는 이 자연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병들어서 사망했거나 무슨 천재지변으로 죽었거나 네. 사고로 죽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타살의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에 연락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경찰관이 현장에 나가서 반드시 시신을 경찰이 이제 보는 것도 검시라고 그래요. 네. 검시를 하는데 정말 이분은 운이 좋게도요. 경찰이 아마 그 신고를 받자마자 다른 일이 없었나 봐요. 네. 바로 현장으로 달려나갔던 거고 그러는 바람에 이 사람은 그 냉동고 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영안실 안쪽에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눈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포착이 돼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거지. 그렇지 않, 대다수의 경우는요. 네.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관들이 뭐 잠무 다른 일을 하다가 한두 시간 후에 가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그래서 냉동고에 있는 시신을 꺼내가지고 이제 외상이 있는지 네. 여부 이런 것 등등을 검시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냉동고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네요. 냉동고로 들어가기 직전에 경찰이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되살아난 남성, 그러면 건강에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당시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시죠. 씨 맞아요. 집이 어딥니까? 자기 이름이나 자기가 이전에 살던 지역 정도는 이제 간단히 이야기했을 정도로 한 2, 3일 정도 되면 이제 정상적인 식사하고 정상적인 이제 생활로.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앞서 박건영 기자가 소개한 라자루스 현상입니다. 실제 종종 이런 일이 있다면서요. 네, 2017년 5월 9일에 경기도 부천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네. 한 종합병원 그 중환자실에서 82살 김모 씨가 신장이 안 좋아서 치료를 받던 도중에 이 심정지가 오게 됩니다.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결국 심장이 뛰질 않게 되었고 의사는 가족이 보는 앞에서 사망 선고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김 씨가 영안실에 들어간 지 한 시간쯤 지났는데 이 바로 장례식장 이송하기 전 마지막 단계에서 왜 신원 확인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신원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덮은 천을 까봤는데 김 씨가 미세하게 숨을 쉬고 있었던 겁니다. 아, 그래요? 네. 2017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혹시 이 라자루스 현상 혹시 과학적으로 조금 해석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네. 해석을 하고는 합니다. 그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급한 네. 상황에서. 그러다 보면 이제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압박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심정지가 겉으로 표면적으로 오고 그 상태에서 죽은 줄 알고 이렇게 그 심폐소생술 중단을 하고 이제 뭐 염을 준비하는데 네. 그 심장이 저절로 이제 자연 회복이 되면서 네. 서서히 모양이 돌아오면서 이게 다시 기능을 되찾는다 이런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하는 설이 유력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라자루스 증후군으로 이렇게 되살아나는 이런 일이 젊은 사람보다 뼈가 약간 고령층에서 이 사례가 많이 보고되는 것도 하나의 그 방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신기합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아버지가 숨진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다. 아들은 얼마나 안도했을까요?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심을 확인하고, 확인하고 마지막에 실을 과정에서 철을 뜯으니까 아버지는 미셔 숨을 쉬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 냉동실로 들어가면 상상보다 끔찍해요. 네, 정말 맞습니다. 냉동고에 들어갔다면 그야말로 상상도 하기 싫은 정말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를 숨지게 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근데 아버지가 그 이후에 더 건강해지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건 뭐냐면 네. 뇌손상도 없었어요. 네. 손상도 없었고 이전보다 건강이 좋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배고프니까 식사를 달라고 할 정도 됐고 그리고 치매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보호자 이름을 외우지 못했는데
그 보유자 이름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잠시 사망했다 깨어난 사람이 오히려 건강이 좋아졌다. 참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사안인데도 어떻든 간에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흘 후에는 바로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애초부터 약간 의사들이 잘못 좀 판정을 한 거 아닐까요? 아니 당연히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경찰은 아이고 그러면 그 당시에 검시했던 의사가 실수한 거 아니냐. 잘못하면 생사람 죽일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응급실 의사를 상대로 해서 과실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네. 아, 그런데 그 병원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이 사람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 상태였고요. 소방관들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원에서도 15분 동안 심정지 상태였다는 거예요. 심장이 뛰지 않는 상태가 그러니까 15분이 이어졌다면 이거는 사망 판정을 내리는 거는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적적인 회생이 불과한 것이지 병원의 어떤 그 과실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병원 측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그야말로 의학적으로 일부 설명만 살짝 가능한 기적이라고 경찰도 본 겁니다. 이렇게 기적을 맞게 된 남성, 그러나 불행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팀장님 뭔가요?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보게 되면 2017년에 태어난 80대 남성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은 이제 가족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을 진짜 장례식 치르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살인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난리를 폈는데 2014년에 상황 판정했다가 살아난 60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적적 회상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인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인수를 거부했다고요? 내가 부양은 없다고 해서 인수를 거부했는데 나중에 조정을 해가지고 인수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아마 이제 본인이 어떤 이유가진 모르겠지만 어떤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부를 했다가도 또 할 수 없이 나중에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인수를 거부하면 이 남성은 어떻게 돼요? 보통 이렇게 사망을 했는데 다시 살아나서 근데 가족들이 다시는 부양을 안 하겠다고 하면 일선에서 경찰관들이 골치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아 그래요? 이 변사체로 이제 시신이 발견되면 현장에 나와서 경찰들이 그 시신을 수습하고 난 이후에 가족들한테 전화를 해서 오시라고 부르는데 아 이거 국가에서 알아서 알아보고 아예 안 오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경우에 정말 그 사람들 설득하는 하고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참 비정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해요. 네. 변호사님 이게 뭐 법적으로 무조건 뭐 아들이 뭐 아버지를 챙겨야 한다 뭐 이런 의무는 없는가 보네요. 부양 의무는 부부 간에만 있습니다. 그래요. 소위 이제 뭐 효도 의무 이런 것은 도덕적인 것이고 법적으로 아들이 부친을 부양을 해야 한다는 어떤 민형사적인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네. 남은 가족들 그래도 되살아난 아버님에게 뒤늦게나마 효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버님 아까 정말 펑펑 울었어요. 눈만 감고 우리 아버지 행동처럼 들어갑니다. 아버님이 한 일주일 동안 사실 괜히서 굉장히 저를 효도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한 것 같은데 내가 아버님 사랑한다고 얘기 못하겠지. 그동안 아버님 많이 사랑했던 얘기. 네. 정말 혹여나 살아있는데 사망 판정 내리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의사가 거만을 합니다. 감정해가지고 사망 진단서 발표를 하는데 혼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자세히 해야 되는데 그리고 혹시 아까처럼 사망을 했을 때에도 다시 되살아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인터벌을 줘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 사망 진단서 보고 맥박이 정지됐다. 눈꺼풀 보고 여러 가지 본 다음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자세히 본 다음에 사망 진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든 간에 사람을 다루는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더 신중하고 또 매사에 조심 있게 사망 판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들었던 지금 오디오는 2017년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정작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싶었던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고 정작 아버지가 살아계신 분은 인수를 거부한 상황인데 실제로 2017년 그 남성은 다시 숨지고 말았다면서요. 네, 그때 당시에 김 씨가 일반 병실로 옮겨져서 좀 상태가 호전되나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5월 17일 날 결국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마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비정한 가족 이야기 좀 알아봤고요. 저희는 시청자 질문과 함께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